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두 번째 주고요. 첫 번째 주 잘 지내셨나요? 첫 번째 주 단추를 잘 깨셨다면 좋은 거고요. 자, 그렇지 못하셨어도 자, 두 번째 주 어차피 1년이라는 12달을 보시면 이제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주 잘 되시면 앞으로 남은 1월 그리고 남은 12달이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집중해서 좋은 타로 많이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첫 번째 선택지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을 상징하는 칼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태양과 독수리. 독수리는요, 악마를 뜻해요. 악마는 태클이고요. 요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게 아니라요. 제가 이번 주만큼은 골 때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근데요, 자신감과 자존심 그리고 결단을 상징하는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챙 이렇게 쳐내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한테 휩쓸리기 시작하면 자, 돌덩이의 타로죠. 이번 한 주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주말에 이렇게 이불킥 각입니다. 동굴 안에 쬐깐한 여기 사내가 있죠. 손에 뭐 쥔 것도 없고 그냥 뭐 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이불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조언입니다. 칼을 휘둘러서 이런 독수리들을, 고춧가루들을 쳐내야 되는 게 이번 한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돌아서서 후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꼭 후회하십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딱 멋지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왜 받아치지 못했을까? 자, 이번 주는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니까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네이버 검색창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하세요. 뭐 사람 뭐 받아치는 말, 화술 이런 검색해가지고 한두 마디 정도 딱 외워두세요. 그럼 그거를 귀중하게 써먹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뭐 그냥 응, 아니 그렇게 아예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고춧가루한테 휘둘려서 이번 한 주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전혀 이번 한 주에 뭐 나쁜 게 벌어지지 않고요. 잘 풀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기에 있는 이 해바라기는요, 일주일을 전부 걸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악마도 있고 또 여기 자신을 향하는 창도 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이 잘 안 풀려요. 답답함을 상징하는 돌덩이가 이렇게 두 개나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 뿐이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좋은 타로가 그만큼 일주일 여러분의 앞날에 비추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근데 요럴 때는 사람이 참 감정에 상처받는 게 이러기 참 오래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은 지키십시오. 받아쳐 버리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황제이기 때문에 표현해서도 상관없어요. 뭐 양보하거나 지거나 아니면 좀 얌전히 지나가신다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 한 주는 딱딱 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말에 이불 킥이고 뭐 연인과의 데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 해도 마음속에 담아두니까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업무적인 거는 상대방한테 지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만큼은 딱딱 쳐내시는 거예요. 자, 기분 좋은 소식 있습니다. 황제니까 일주일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는 일 있죠? 그건 잘 풀리실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마들이라고 할까요? 대응하는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돈으로 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이분들을 받아 쳐내셔야 되고 능히 싸워서 이겨야 되시고 뭐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칼이에요. 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쳐내십시오. 요거는요. 그냥 무탈하다. 여러분 공부나 이런 거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말고요. 비즈니스 있죠. 자영업. 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행운이라고 보십니까? 돈 문제 걱정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또 풀어주실 거고, 뭐 직장인들은 뭐 그냥 똑같잖아요. 하는 거. 뭐 그 안에서 대인관계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비즈니스적으로 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꼬여도 황제 있으니까 잘 풀릴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뭐 학생이신 분들, 하시는 거 그냥 이번 주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짜잘짜잘한 태클은 오겠지만 황제니까 뭐 결론은 잘 풀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앞에 보일 때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짜증난다, 아 진짜 뭐 승질난다 그러시겠지만 워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실 일이고요. 해결되실 거고요. 지나고 나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정도일 거예요. 자, 대인관계에서 귀인이 나타나는 일은 없겠죠. 이 고춧가루가 나타나는데 그죠? 자, 그리고 자, 연인 짝남 썸남에서도 이런 칼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뻘건 돌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변화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제외의 연락이라든지 그런 건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다. 뭐 딱히 연락이 온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뭐 변동사항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석되는 타로기 때문에 뭐 별건 없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쳐내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한 주 되세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죠? 반대하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쳐내시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살아있는데 보여주십시오. 자, 사랑의 타로입니다. 야, 이거 자, 이거는 제가 딱히 제외나 그런 쪽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연애 굉장히 좋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연애까지 신경 쓰시고 망치지 마세요. 애초에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끼어들지 않도록, 일로 인해서 나타난 고춧가루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잡치게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뭐 이성한테 개나 화풀이로 가지 않도록. 자, 그렇다는 건 역시 황제고요. 자, 칼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태클들 피해가지 마시고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 자기 주장하시고 자기 생각하시고 그리고 칼을 휘둘러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이번 안주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선택지.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여신의 타로와 이 상승을 암시하는 이 성숙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자, 여기 로맨스 필링이라는 타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 짝남이나 짝녀, 썸남, 썸녀 요거 요런 관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그러니까 재회를 원하시는 그분한테 연락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격이 지금 굉장히 급하십니다. 욕심이 나실 거고 요거는 예, 연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시뻘건 하마가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뻘건 눈동자에 곰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자, 왜냐? 이렇게 황금의 가면이라는 굉장히 금전적인 기운이 센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좀 둥글둥글 두루두루 좀 살펴가면서 대인관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요. 잘 되실 겁니다. 잘 되는 건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욕심 부리시면 자, 구설수에 오르내리고요. 정작 일이 잘 풀려도 나중에 혼자 저 외롭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적인 거는 너무 잘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가시려고 하고요. 어디 뭐 투자하신 거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예, 일을 벌리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일을 벌리면 또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보이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셔야 되고요.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 좋지만 저는 예, 뭐 굳이 예, 안 가셔도 된다면 그리고 이동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면 좀 워워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너무 급한 건 아닌지 너무 내 욕심과 내 멋에 취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 주가 되실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급해요. 여기 예, 자연의 타로 안정을 뜻하는 타로도 나와줬고요. 요 돌덩이는 예, 여기 조그맣게 예, 산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이 황금 일이 가만히 있어도 잘 풀리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세요. 요게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 한 주 예, 무조건 예, 투자 좋고요. 그 다음에 돈 들어오고요. 갈수록 일이 잘 풀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 얼굴이 예, 깨져 있죠. 그리고 욕심 여기 시뻘건 눈동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두루두루 사람들 챙기셔야 되고요. 비즈니스에서 목돈이 들어오는 만큼 연애에서도요. 자, 여신이니까 이거는 자, 누패는 아니고요. 재회입니다. 재회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던 사람한테서 갑작스럽게 다시 뭐 어쨌든 연락이 이어지고 뭐 그런 예, 때니까요. 자, 재회의 기운 충만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대답을 않는다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 황금에 가면이 있는데 요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래도 너무 위험 부담을 안고 크게 투자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가셔야 되니까 잘 된다고 해서 그 흥에 취하지 마세요. 특히 주말이 좋고요. 금요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 연애에서 재회의 기운이 충만하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니까 이번 한 주 뭐 잘 풀리실 거고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챙기셔야지 이럴 때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는 어지간해서는 좀 가져가지 마시고요. 너무 잘 돼도 신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의식적으로라도 선택과 결정을 뭐 내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는 좀 뒤로 미루시는 거. 그러니까 이동수, 뭐 이렇게 이직이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그런 거는요, 이번 주는 조금 준비를 다시 하시고 계획을 다시 검토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얼굴이 깨져 있습니다. 너무 뭐든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솔직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인관계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체크할 것. 그죠?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체크할 것. 다시 검토하시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자, 네, 사랑의 해답입니다. 잠시만요. 자, 포기해라. 그죠? 이거는 뭐 사랑을 포기해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으시고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돌다리로 다시 한번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한 장에 마무리하는 키워드 타로.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세요. 자가 당착이라고 하죠. 맞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빨리 앞서가다가 2계단 3계단 건너뛰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이번 한 주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1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그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전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시뻘건 타로들이 질비합니다. 딱히 뭐 감정을 상징하는 뭐 컵이라든지 그리고 뭐 남녀가 같이 있다든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뭐 노란 황금이나 행운의 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주 그냥 돌덩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분만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네요. 말 그대로 평범하게 그지없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런 시뻘건 타로들이 마이너 타로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에 뭐 짱남이나 썸남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 누패가 나타났으면 하고, 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돈도 들어오고, 일도 잘 풀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크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는 딱 80점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마이너 타로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피해 가실 수 있는 이런 창이나 이런 피 요런 거는 솔직히 뭐 피해 갈 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 주 다사다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한 주가 자연스럽게 지나가실 겁니다. 기대와는 조금 다르겠네요. 뭔가 연락을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뭐 기다리고 있던 뭐 받아야 할 돈이라든지 아니라면은 뭐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든지 어디 이동수를 가져가신다거나 뭐 귀인을 만나기를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뭐 바라고 계셨다면은 자 이번 한 주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한 주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특별할 거 없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런 마이너 타로들은 예,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 딱 80점 드릴게요. 자, 지팡이는 성실한 노력을 암시합니다. 그냥 예, 하시던 거 계속 하시면 되고요. 자, 엿보기. 요럴 때는 예, 짱남이나 짱녀 예, 여기 초록색의 예, 잔잔한 호수에 예, 배가 한척 떠 있습니다. 크게 자 특이사항 없으니까 마음 졸이실 자 필요도 없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예, 좋은 한 주가 예, 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짜증 나고 예민하고 이런저런 일이 자꾸 터지고 그 뭐 이런 그런 때 있잖아요. 손에 핸드폰 쥐고 핸드폰을 찾고 그리고 막 메일이 막 갑자기 안 보내주고 그리고 노트북을 켰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안 켜주고 그죠? 그리고 뭐 카드를 뭐 잃어버리신다든가 근데 예. 뭐 다 이제 접수까지 하고 재발급까지 했는데 막 지갑 안에 나온다든가 뭐 그런 예 그런 한 주 대인관계 폭을 좀 줄이시고요.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 괜한 예 문제거리 만들지 마시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어와도 이번 주는 좀 피하시고요. 참 애매하네요. 여기 조금 제가 해석하기 약간 예, 부정적으로 흐른다 싶었는데 여기 인생과 춤을 추라는 예. 자 그러니까요 좋은 것도 한순간 나쁜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실 예, 그런 일이니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요 제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좀 빨리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자, 그 전에 자, 이 엿보기 타로와 요 초록색의 타로 예. 무탈합니다. 뭐 연애 관계에서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한 주는 그냥 흘러가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자, 의심의 여지도 없다. 의심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의심의 여지도 없다.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자, 포기해라. 또 포기해라가 나왔네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번 한 주는 예. 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예. 인생과 춤을 추라는 자 그런 의미에서 변화나 변동을 이번 주에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 멀리 봅시다. 크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나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도 그에 반하는 또 아주 나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한 주니까요. 자, 이동수를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차입니다. 전차. 예, 길게 보십시오. 1월 한 달에 이번 주 월화수목금 뭐 7일 내가 바라는 그런 완벽한 기회와 완벽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죠? 자, 문제 없습니다. 예민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두리뭉실 둥글둥글. 예, 뭐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네요. 예, 뭔가 돈도 확확 들어오고 일도 좀 빨빨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건 공을 드리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월에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여기 이렇게 악마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 여러분 대인관계의 폭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명예,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요. 거절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 자 들어올 거고요. 자, 요거는 손해를 암시합니다. 돈이 들어갈 때가 이번 한 주 조금 있으실 건데요. 그거 솔직히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돈입니다. 이번 한 주는 그냥 지키세요. 다음으로 미루세요. 자꾸자꾸 미루세요. 여기 악마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괜히 의리를 지키신다든가 착하게 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든 크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 자, 대인관계의 폭을 좁히시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갑자기 연락 오는데요. 그런 거는 이번 한 주에 확답하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좀 미루십시오. 자, 그리고 휩쓸려 가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뭔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여기 나무, 그리고 돌덩이, 그리고 실망하고 있고 무릎을 굽은 사내예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좀 자중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자, 이 황금의 타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자, 그런 의미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요, 직접적으로 돈하고 연결된 그런 뭐 상황이라든지 결과가 펼쳐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신다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창업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관련돼서 일이 잘 풀어질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 한 주는 대인관계에 조심하십시오. 그 폭을 줄이시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마시고, 자, 괜히 약속 지킨다, 내가 누군가한테 뭐 착하다는 얘기 듣는다, 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돈입니다. 미루시고요. 어지간하시면 좀 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자, 돈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은 잘 풀어질 겁니다. 여기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요거는요, 뭐 연인 사이시라면 정말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정도는 펼쳐질 거예요. 자, 뜬금포 고백도 자 있으실 거니까 주변에 지인들 있잖아요. 나는 연애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데 그분이 갑자기 훅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만큼은 그 뭐라 그러죠? 선을 좀 잘 지키세요. 공과사를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 해도 상대방이 헷갈려 버리시면 답이 없는 거니까 요럴 때는 일적으로만 대화하시고 빈틈의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괜히 뜬금포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여러분들은 밝게 빛나고 있다. 흐름이 좋다. 그리고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 자,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있었다면,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꼬였다면, 그래서 좀 답답했다면 이제 이번 주를 계기로 1월은 풀리실 거예요. 자, 황금에 왕관을 쓴 여인, 이거는 여러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는데, 자, 명예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고정관념이 커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십시오. 남을 살펴봤자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 살아야죠. 그죠? 그런 기회가 충만한 이런 한 주인이 다른 사람, 다른 상황과 엮이지 마시고 여러분 잘 되는 방향으로만 가시고 지금 들어온 이 좋은 기운을 내가 다 가져가야지 괜히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 악마입니다. 솔직히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할 사람들 하나 없어요. 자, 뜬금포 고백이 들어오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인 돼야 될 이번 한 주. 또 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좋아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휩쓸리지 마세요. 휘둘려 가지 마세요. 크게 변화와 이동수 가져가시는 게 이번 한 주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두고. 그리고 찜찜하실 거예요. 어차피 그 일을 하시면서도. 자꾸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다른 사람 생각해서 나의 이익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괜히 대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속 편합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확신을 가져라. 그죠?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도요, 잘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괜히 다른 사람 챙기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뜬금포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끈기를 가져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과 맺어지기 위해서는 저 끈기를 가지셔야 돼요. 뜬금포 고백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요타로 가볼게요. 태양입니다. 태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황금의 왕관을 잘 쓰고 있어요. 잘 풀리실 거고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상황,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그런 거 휩쓸리셔서 뭐 시간 뺏기고 돈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자, 여러분 할 거 하세요. 괜히 주변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할 것만 하시면 돼요. 자, 1월의 두 번째 주 태양입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신 일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 괜히 챙기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그것만 주의하세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